이게 스트레스 2인데 안쪽이 좀 궁금해. 내가 이거를 사과 쪼개듯이 한번 쪼개볼게. 왜?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. 오늘은 테일러메이드 그 스텔스 드라이버가 이제 파손된 헤드를 가지고 안에 내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, 전에 한번 시타를 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 카본 소재가 과연 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갖고 있었고,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 카본을 여기에 페이스에 장착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, 파손이 된 헤드를 제가 되게 구할 수가 있어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헤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,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요? 두 가지 버전이 나오죠. 일단 스텔스 1 버전, 처음에 뭐 핫하게 이슈됐던, 제가 인덕션이라고 표현했던 그 헤드가 있고, 그 후에 폭풍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 2 버전, 모양과 어떤 구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제작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, 1과 2가 서로 다른 부위이긴 하지만 이제 파손이 됐어요. 그 헤드를 제가 이렇게 구해서 이제 이 자리에 갖고 나왔는데, 깨졌다고 하기는 그렇고 뭐 파손이라 해야 되겠죠. 제일 궁금했던 게 뭐 여기에 뭐 표기는 돼 있어요. 뭐 60겹으로 돼가지고 뭐 트위스트로 뭐 됐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진짜 얇은 층으로 겹겹이 이제 붙인 거겠죠. 중간중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접합부가 좀 약해졌겠죠. 계속 진동에 의해서 훅 떨어진 헤드를 하나 이제 만날 수가 있었고, 또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박살난 헤드. 이거는 이제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. 궁금한 거는 뭐 이게 뭐 잘못했다 어쨌다가 아니고, 뭐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구조가 정말 60개 겹으로 돼 있었는지 세볼 수는 없는데, 그 얼추 봐도 굉장히 많은 개수예요. 이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.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진동이 생기고 압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약한 부분에서 터져나와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요 모양으로 이제 된 게 원 버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, 두 번째 버전은 이렇게 위에가 크라운부터 해서 밑에까지가 깨졌는데, 크라운 쪽은 깨진 게 많은데 밑에 쪽은 이 붙였던 접합부가 떨어진 거예요. 안에 내부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준비를 했고, 이거 떼버릴까요? 힘없이 뚝 부러지네. 대부분의 티타늄 페이스들은 용접으로 했는데 얘는 이제 붙여놨어요. 에폭시 소재로 이제 붙여놓은 것 같은데, 물론 공 맞는 부위야 뭐 한 군데로 뭐 쏠릴 수밖에 없지만, 이게 좀 보시다 보면 굉장히 좁아요. 맞출 수 있는 구간이, 우리 광고에서 어떤 뭐 타 회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딜 맞아도 뭐 비슷한 비거리가 나온다 했는데, 얘 경우에는 지금 어디를 맞으면 안 되고 가운데 쪽으로 좀 맞아야지 정확한 이 성능이 좀 나올 것 같아 있는 구조로, 카본 페이스맨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좁게 돼 있어. 아, 이거 떼버릴까요? 힘없이 뚝 부러지네.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겉과는 틀리게 안쪽이 이제 조금 좁은 형태로 돼 있어서,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벗어나면은 큰 성능을 이뤄낼 수가 없는데, 꼭 여기 맞으면 이제 아무래도 반발력이 좀 떨어지겠죠. 가운데 맞았을 때 가장 정확한 이제 반발력이 생성될 수 있는 구조. 지금 뭐 요즘에 뭐 워낙들 뭐 골프들을 잘 치시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을 봐도 가운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더라고요. 근데 얘는 페이스가 굉장히 잘 고정이 돼 있었는지 모르는데, 얘는 위쪽에서 이제 파손이 돼서 이런 형태를 해서, 요 안쪽에 보면은 젤이 뭐냐면, 제가 이제 굳이 이 구조에 젤이 들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, 왜 카본 소재는 뭐 용접을 하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안 날 텐데, 뭐 에폭시 가루도 떨어질 수 있겠네. 얘 역시도 지금 요 안에 조금 그 젤이 들어있는데 꽤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. 생각보다 보통은 뭐 한 1, 2g 정도인데 얘는 못해도 한 5g 가까이는 될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군데군데 퍼져 있고 뒤쪽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. 지금 제가 얘를 깨진 걸 보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, 크라운이 카본 소재인데 엄청나게 얇아요. 티타늄 헤드보다도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뭐 이거의 뭐 좋은 점은 뭐라고 제가 뭐 제작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해서 조금 파손이 되지 않았나 싶은, 그 압을 못 이겨내니까 터지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안쪽을 보면은 많이 조금 막 붙인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. 에폭시로 뭐 보통 뭐 2피스 헤드가 좋다고 하는데 얘는 몇 피스에 하나 둘, 얼핏 봐도 한 네 군데 이상은 붙여놓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, 이 앞쪽 부분만 굉장히 단단한 소재로 돼 있는 것 같고, 뒤쪽 부분은 완전 가벼워가지고 따라다니는 옵션 정도? 카본하고 뭐하고 섞였는지는 모르겠는데, 페이스면은 카본 느낌을 그대로 주는데 이 뒤쪽 부분은 티타늄보다는 부드럽긴 하지만 티타늄과 흡사한 느낌을 이제 손의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. 구독,
좋아요는 안 해요? 특이한 건 그거죠. 이 안쪽에 빈 공간이 보면 좁다. 반발력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. 카본 소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낼 수 있는 또 확률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지. 뭐 이게 공이 안 날아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절대 오해하지 말고. 그래도 뭐 이게 페이스가 깨진 건 아직 못 봤어요. 이렇게 떨어진 건 봤는데. 그렇다면 이제 접합부만 조금 더 완성도가 된다라면은 티타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는 거고, 만약에 접합부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티타늄보다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. 스트레스 1, 2 공교롭게 이제 두 가지가 파손된 부위가 틀리고 안쪽을 볼 수 있어서 페이스의 어떤 접합 구조, 공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 내용을 보시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,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